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네, 오늘은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 전지 업종이지만 주로 이제 2차 전지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6월 사실 중순 이후부터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했지만 다시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서 좀 주가 하방 경직성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섹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업종 현황 및 주요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주가 흐름은 사실 올해 내내 괜찮았다가 좀 6월 이후부터는 좀 하락했는데, 물론 이제 전반적인 그런 2차 전지 섹터 내 종목들이 다 좋았다는 건 아니고, 특히 이제 셀 업체라든지 아니면 양극재 업체 위주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지금은 공매도가 좀 나타나면서 평균적으로 그 이후에는 한 20% 정도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 대비로 살짝 좀 언더퍼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밸류에이션 수준이 높아서 그 예전에 유행했던 BBIG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고밸류를 받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의 장기 성장성이 이런 주가 흐름을 좀 견인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올해 글로벌 EV 판매량이 전년 대비 49% 증가한 962만 대로 예상되고 있고, 올해 연말이면 전기로 구동하는 자동차 침투율이 12%로 상승할 것으로 일단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이 19% 침투율로 가장 높지만 지금 뭐 중국도 18%, 미국은 8%입니다. 근데 주목하실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지난해 4.3%에서 올해 8%로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두 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는 매우 고성장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미국에서는 현지에서 자동차 부품을 75% 이상 조달을 해야 무관세로 지금 혜택이 주어지고, 그래서 미국 내 배터리 수요는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업체들은 사실 그 미중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지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배터리 투자에 좀 소극적인 관계로 결국 우리나라 셀 3사가 미국 내 캐파의 7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돼서 매우 큰 수혜가 예상되는 점이 핵심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2차 전지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높인 이유도 이런 것이 좀 큰데, 근데 최근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원자재,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리튬이라는 원자재료의 가격이 좀 하락이 진행되면서 지금 소재 업체들의 판매 가격이 좀 하락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로서는 수익성 개선 가능성은 소재 업체보다는 셀 업체들이 조금 더 투자에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또 들어서 2차 전지 업계에서 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데, 물론 새로운 업체가 좀 상장되는 것도 있지만 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사실 폐배터리는 신차가 나온 이후에 한 10년 정도 지나야지 폐배터리가 나오는 관계로 지금은 사실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이제 거의 본격적으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근데 성장률이 무려 2043년까지 33% 연 평균 성장이 되는 매우 큰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해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직 계열사 간에 하는 그런 종목들은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업종 계속해서 봐야 된다. 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한국과 배터리 관련해서 계속해서 협력을 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 안에서 배터리 기업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셀과 양극재 기업 쪽으로 조금 투자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이사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사실 중요한 날이긴 한데 오늘 6개월 보유에서 풀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준비를 해봤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투자자 여러분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는 종목일 것입니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상장 직후 급등을 하면서 59만 8천 원까지 상승한 이후 지금은 꾸준히 우량해서 지금 40만 원 언더 아래에 지금 형성했는데, 최근에 나왔던 재료로는 애리조나에 투자를 조금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것과 또한 6개월 보유에서 물량이 나오는 오늘 같은 날을 좀 오버행 그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최근 공매도에 지금 많이 시달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개월 보유 회수가 해제가 되는데요. 총 2억 146만 주
정도가 지금 시장에 유통 가능하게 되었고 대지주 지분을 좀 제외한다면 996만 주 금액으로 따지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3조 9천억 원 정도의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근데 공모가가 30만 원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공모를 받으신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 현재가에 팔아도 거의 30%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관계로 만일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진다면 주가는 조금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분위기는 그동안 오버행 이슈로 인해서 높은 밸리에이션 이런 것을 문제로 아직 편입을 못한 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게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편입 시드가 꾸준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하락 변동성이 조금 확대될 가능성은 좀 열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보호 예수 해제 이후에는 유동 주식 비율이 늘어나면서 각종 지수와 2차전지 ETF 등의 편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패시브성 그런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긍정적이고요. 결국 3분기부터 상당히 지금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 그 오버행 이슈가 해제되는 이런 거를 근거로 계기로 주가는 꾸준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48만 원, 손절가는 35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엔솔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